저희 오늘 아세안 마켓 토크 콘서트 첫 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너무 긴장한 것처럼 보이나요? 아, 살짝. 네, 좀 약간 아, 과장된 것 같아요, 긴장되게. 그 정도 긴장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네. 일단 카메라 보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우연히 본 아이돌이 좋아서 태국어를 전공하고 지금은 15만 유튜버가 된 전수미라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팬클럽이 동원됐죠? 좋은 자세. 일단 뭐 저와 인연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저희가 한번 뵀었죠? 네. 그때는 이제 봉사 활동? 그쵸. 그때는 서포터로 왔었어요. 네, 서포터로 왔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신분 상승이 되어서 그쵸. 계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홍보대사로. 네, 홍보대사로. 네.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일단 작년에는 서포터로 활동하게 됐고 올해는 또 어떤 연유로 그렇게 홍보대사가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우선은 작년에 제가 이 아세안 문화원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세안 마켓이 열린다는 거를 보고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아세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태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꼭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서포터를 신청을 해서 그때 서포터가 되어서 여기에서 봉사활동 겸 이렇게 부스를 도와드렸고요. 네네. 이제 그때 제가 또 이렇게 숨길 수 없는 끼로 그렇죠. 태국 옷을 입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 오늘 뭐 하는 분인가? 거의 돈 받는 사람처럼 네. 그렇게 연예인처럼 아무도 그때 그런 옷 입지 않았는데 혼자서 갑자기 그 옷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맞아요. 막 사람들이 사진 찍고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인스타에도 올렸더니 이제 부산에 계시는 태국인 분들도 와가지고 같이 또 사진도 찍고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대표님께서 되게 좋게 봐주시고 이제 올해 아세안마켓도 함께하지 않겠냐 이제 와서 이제 태국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태국 옷도 보여주고 이렇게 홍보대사로 활동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안이 약간 관종기가 있는데 네. 그럴 바엔 제대로 좀 이렇게 좀 그쵸.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이라는 게 여전히 살짝 좀 낯설은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또 태국에 관심을 가졌는지 아까 뭐 살짝 말씀하시기로는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태국 아이돌을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은 한국 아이돌인데 네.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시죠? NCT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텐이라는 태국 멤버가 있어요. 아, 지금 몇몇 분들이 약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게 약간 네. 공감대가 있나 봐요, NCT? 네,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태국어를 하는 걸 보고 네. 어떤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제 데뷔 전에 리얼리티를 태국에 가서 좀 찍은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네. 태국어를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아, 혼자 일단 네, 처음에는 남들 다 수능 공부할 때 저는 혼자 태국어를 자모음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로 따지면 기역, 니은 이런 거를 혼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면은 온전히 그분을 좋아해서만 아니라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태국도 좋아져서? 그쵸.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태국어를 말하는 게 언어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맞아요, 맞아요. 뭔가 말하는 게 막 서디 카디 찬츠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막 음이 있고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아, 남들이 모르는 거 또 관종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좀 있으시죠. 약간 괜히 여기에 사와디카 이렇게 쓰면 이거 뭐야 이러니까 일부러 크게 쓰고 사람들 그렇죠? 보이는데 그냥 막 괜히 혼자서 막 사와디카 이렇게 하면 뭐야 그거 무슨 말이야 막 이러니까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지? 약간 그렇게 하면서 혼자 배우다가 이제 한국에서 사실 태국어를 혼자서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전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외대 진학을 했죠. 아니 그렇게까지 태국에 빠질 만큼의 매력을 뭘 느끼셨을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언어 자체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자체가? 네, 그냥 이렇게 못 알아듣는 언어, 막 외계어 같은 언어 이런 언어가 너무 멋있었는데 이제 언어를 알려면은 그 나라의 문화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뭔가 처음에는 코끼리 그냥 여러분이 딱 아시는 그 정도의 그렇죠, 태국만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관광이 유명하고 뭐 코끼리가 있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 불교를 되게 많이 믿는 사람이 있고 예쁜 사원들도 많고 날씨도 되게 덥지만은 또 겨울도 나름 있고 이런 것들이 나름 있군요. 네. 아, 겨울이 별로 안 좋아요 태국? 겨울이 약간 선선한 우리나라의 가을 정도 그리고 북부지방은 조금 쌀쌀한 정도인데 이런 것도 사실 태국어를 배우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태국은 더운 나라 이렇게만 알았을 텐데 그런 걸 알면서 아, 태국이 내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가진 나라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공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태국 가서 어떻게 좀 생활은 하신 게 있으세요? 네, 태국은 딱 1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1년 반 정도. 가서 이제 유학도 하고 교환학생으로 그리고 태국에 CP올이라는 우리나라도 좀 롯데. 그 세븐일레븐의 모기업이 롯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태국에도 이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CP올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서 인턴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딱 돌아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또 올해나 이제 내년쯤을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태국에 1년 반 정도 계셨는데 저희 그러니까 흔히 태국을 가오지 않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태국과 아마 살다 오신 분이 느끼는 태국은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태국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이런 거 와서 느껴보면 진짜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태국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방콕, 치앙마이 이 정도 그렇죠. 치앙마이,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끼리. 대부분 다 관광지. 그렇죠. 그리고 코끼리 타러 가고. 저 코끼리 탔습니다. 그렇죠. 태국 가서. 다 똑같아요. 어 태국 가봤어. 코끼리 탔고 네. 뭐 사원 봤고. 사원 가고. 네. 뭐 무슨 뭐 황금 색깔 뭐 부처님이 있던데. 길거리에서 닭꼬치 먹고. 그렇죠. 네, 그렇죠. 팟타이. 네, 막 이런 먹고. 것만 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태국의 집 면목은 이제 지역, 지방에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사실 태국이 뭐 지역 격차도 많아서 지방으로 외국인이 놀러 가는 게 어렵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방콕 주변에 있는 지방이라도 좀 가면서 보면은 태국 현지인들이 사는 삶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큰 백화점 뭐 이런 예쁜 사원 맞아요. 이렇게만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길 다니면서 보이는 태국의 전통 가옥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 가옥?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들은 흔히 말하는 좀 이제 관광화된 그쵸. 어떤 대형화된 거라면은 그런 지방으로 갈수록 진짜 태국인들의 삶 그쵸.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지내봤을 때 물론 그게 이렇게 전부 다 일반적이지 않겠지만 만나왔던 태국 분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성향이? 태국 분들은 미소의 나라라고 해서 미소의 태국, 나라? 네, 태국이 미소의 나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그 태국 분들이 약간 짜증이 나고 힘들고 덥고 그래도 다들 약간 미소를 띄고 계시는 그런 국민성이 있어요. 아, 아까 계속 웃고 계시는데 그럼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태였나요? 아, 잘 숨기는 되게... 거죠. 잘 숨겨서 아, 잘 숨겨서 네, 이제 미소로 이렇게 아, 덥다 아, 지금 표정이 다른데? 아, 덥다 이렇게 아.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해요. 네. 태국 분들은. 그래 태국 분들은 이제 또 외국인 분들을 또 이제 반갑게 맞아주고 또 미소를 띄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뭐 흔히 생각하는 속마음이 다르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항상 긍정적인. 그렇죠. 약간 외국인들을 손님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관광 국가기도 하고 이제 외국인들한테 좀 친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소로 얘기를 하고 이제 또 태국어로 마이 벨라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 벨라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 네, 그런 약간 그런 언어에서도 조금 이렇게 태국인들이 아 괜찮아, 뭐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국민성을 볼 수 있어요. 아 그게 약간 좀 습관적으로 마이 벨라이, 마이 벨라이 이렇게. 마이 벨라이, 마이 벨라이 이러면서 아 괜찮아, 괜찮아. 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문제 없어 해결할 수 있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렇구나.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미소도 잘 띄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년 반 동안 지내고 돌아오셨는데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유튜브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태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유튜브를 늦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전공 확보할 때 3학년쯤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였어서 이제 유튜버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두 명의 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친구도 같이 태국어를 전공하는 이제 태국어 하는 동기들이어서 그런 동기들이랑 같이 야 우리 뭐 온라인 수업 하는데 태국어 쓸 일도 없고 태국인 만날 일도 없고 그래도 좀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를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그냥 우리끼리 태국어 연습용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네. 구독자수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게 저희가 저는 타겟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겟을 잘 잡았다. 네. 유튜버를 할 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다 브이로그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아, 근데... 지금 조언을 해 주신 거는 유튜버 너무 궁금하다. 저희의,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비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의 네. 성공 비결.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특기를 살려야 된다. 특기를 살려야 된다. 네. 자 유튜브 15만 유튜버의 여러분 이거 굉장한 팁인데 꼭 들어주시고 첫 번째 특기를 살려라. 네 특기를 살려야 겁니까? 된다. 네. 저희의 특기는 이제 태국어였기 때문에 가짜 웃음 아니고 아까 보니까 웃음을 되게 잘 주시는 것 같은데. 아 가짜 웃음도 있고 약간 조금 관종기도 있고 관종기 특기. 아 그게 특기예요. 네 특기를 살려서 네. 이제 태국어를 하는 유튜브를 해보자. 근데 또 이제 태국 분들이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한국 인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는 어떤 거에 관심 많다고? 한국 문화나 한국 인에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방향을 못 잡았을 때에는 그냥 태국어 하고 태국 뭐 뮤직비디오 보고 리액션 하고 이 정도로 했는데 구독자 수를 보니까 다 태국인이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어 태국어 섞어서 하던 것도 네네. 이제 아 우리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 태국인이시고 댓글을 봤을 때에도 아 우리가 태국어 하는 게 되게 귀엽게 보이는구나 싶어서 이제 아예 타겟을 태국 분들로 잡았죠. 아하. 네. 이제 거기서부터 슬슬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다가 처음에는 그냥 연습용 이랬는데 아, 네. 아 예, 지나가시면 천천히 지나가시면 괜찮습니다. 네. 네. 뭐 다 자유로운 분위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태국인들 많이 보니까 조금 태국인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 아. 이런 걸 좀 많이 한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인이 먹어봤을 때 태국 맥주는 어떻게 다른가? 아하, 내가 네. 태국말은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그렇죠. 아, 태국말 네. 맥주 먹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조금 그런 모습은 영국 남자 분들도 아. 외국인이신데 아, 두 번째 팁, 벤치마킹도 잘해라. 네, 아. 약간 레퍼런스를 잘 찾아서 레퍼런스를 잘 찾아서 네, 지향점을 딱 잡고 아. 영국 남자 다 아, 돼보겠다. 아이고. 우리는 태국 여자가 돼보겠다. 태국 여자들이 돼보겠다. 네. 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유튜브를 점점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태국 분들이 귀엽게 봐주신 거죠. 어, 그럼 구독자 수는 대부분이 태국. 아니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소식을 듣고 아 나도 찾아서 가야겠다 싶어서 참 실례지만 네. 태국 유튜버? 막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정말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 링크를 좀 보내주라 했더니 전부 다 태국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부터 다 해서. 맞아요. 아 그럼 구독자 수 대부분이 이제 태국분들. 네. 처음에는 뭐 한국 자막도 넣고 했는데 네. 한국인을 보는 건 진짜 0.05%?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노력에 비해서 아. 이제 조금 아 한국인 너무 안 본다. 이럴 거면 완전히 태국을 타겟으로. 세 번째 팁, 선택과 집중을 해라. 네, 선택과 집중.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한국인들을 버려라. 네, 필요 없으면 조국민들이라도 버려라.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고? 저 아, 오케이, 한국 오케이, 사랑합니다. 오케이. 아, 사랑해요, 한국. 사랑해요. 네. 아니, 근데 좀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태국에 계셨잖아요. 네. 실제로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예요? 좀 느껴지시던가요? 일단은 지나가면은 물어봐요. 뭐 어디 나라 사람이. 딱 봤을 때 뭔가 중국, 일본, 한국 그렇죠, 중에 세계, 하나겠구나. 네네. 그래서 거기서 한국이에요. 아니 일단 세계 중에 그럼 주로 뭐라고 좀 들으시나요? 말하면. 저는 사실 중국인이라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중국. 네. 그래서 중국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국인이라고 아. 태국어로 이제 얘기하죠. 저는 반대로 베트남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약간 제가 들은 말 중에 현진. 국적 없이 생겼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죠. 네, 어디 가나 현진처럼 네. 보이는. 아무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면 중국인 아니다. 한국인이다. 이렇게 태국어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인인데 태국어를 할 수 있냐? 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태국어를 전공한 친구들이 공감할 만한 사실. 이제 물어봐요. 왜 태국어를 하게 됐니? 아. 어떻게 태국에 왔니? 아. 태국어 몇 년 배웠니? 아. 언제까지 있었니? 이런 걸 이제 다 대답을 해주면은 자기는 한국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뭐 한국 드라마, 저희도 모르는 드라마. 아. 막 그런 거 막 얘기하면서 이 드라마 나 봤다. 그리고 아이돌도 저희는 되게 뭐 블랙핑크, BTS 이렇게 큰 아이돌만 아는데 거기는 한국에서 데뷔한 정말 작은 아이돌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돌들도 나 이 아이돌 팬이야 이러면서 막 노래 들려주고 오히려 태국인이 한국 노래 막 들려주고 그러면 진짜요? 나 처음 들어봐 이러면 너 왜 한국인인데 몰라? 이런 느낌처럼 아예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많이 아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태국에서도 이제 한국말을 실제로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있나요? 맞아요. 그 한국어가 태국에서 수능,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 태국에도 그 수능에서 이제 한국어가 채택이 돼가지고 한국어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2외국어로 배우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요. 아 진짜요? 네. 태국 분들이 막 엄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 배우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그 제2외국어를 선택한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튜터라고 해서 이제 과외 한국어 과외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태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들에서 한국어과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어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높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 전에는 정말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네. 이제 지내보시니까 진짜 그렇더라. 네, 그냥 느껴져요. 아. 그냥 어디 백화점을 가도 막 K-pop 페스티벌 해가지고 막 K-pop 막 커버 댄스를 하고 있고 아. 여기 전광판에 반대 LG 막 써져 있고. LG는 옛날부터 있지 않나요? 아. 삼성과 LG는 좀 그랬다. 근데 약간 그런 거에서 많이 끼어넣으신 거예요. 그래도 느낌이 약간 와. 아, 근데 어쨌든 태국에서 한국이 이 정도구나를 아. 많이 느끼게 되죠. 실제 한국을 많이 사랑하고 네. 있고. 그럼 어쨌든 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태국에 관련된 컨텐츠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약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저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 분들이나 좀 내부에서 태국을 좀 오해하고 있다거나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느끼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태국어를 이제 전공을 하고 싶어서 이제 태국에 관한 걸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 네네. 이런 데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 태국을 치면은 조금 선정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조금 뭐 왕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라든지 아. 뭐 이제 종교적으로 뭐 불교 막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태국어를 전공을 이제 들어갈 때도 생각을 했지만 태국이 그런 거에 되게 이렇게 편향적으로만 있는 나라는 아닌데 그런 네네. 걸로 대표되는 게 조금 저는 태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태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것도 물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네네. 저는 반대로 약간 태국의 문화를 한국에 좀 알려서 이런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사실 태국인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태국의 것도 한국인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라고 하면은 모든 이제 아시안에만 해도 10개국이 있는데 그렇죠. 10개국을 다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는 아. 그런 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꾸고 싶다라는 아.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참아볼까요? 좀 이따 드릴게요. 기회를. 방수 치세요. 그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그랬죠. 그 제가 유럽에서 한 이탈리아에서 1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삼성의 나라 어떤 IT 뭐 이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만으로 나라가 대표되다 보면 실제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문화를 잘 못 느끼게 되죠.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태국을 약간 그렇게 소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신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런 게 이제 유튜버님을 통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았네. 그런 게 잘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할 테니까 그 전에 하나 요 정도 요런 거는 태국 문화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혹시 이런 거 하나 있으세요? 태국 문화인데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뭔가 좀 있을까요?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종교적 태국도 되게 인종들이 많지 않나요? 민족? 대부분의 근데 태국인들은 이제 타이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남부 쪽에는 이슬람 믿는 무슬림분들 계시고 네. 북쪽에는 소수민족 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근데 진짜 대체적으로는 이제 타이족이시고 이제 종교도 불교를 믿고 계시는 거죠. 그렇구나. 네. 태국에 그러면 뭐가 좀 재밌는 게 아니면 뭐 놀이나 문화랄까?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술 게임 이런 거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태국도 네. 술 문화 저는 태국 술 문화 되게 좋아하고 태국 술 문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또 술 또 깜깜. 네, 태국은 일단은 태국 전통 위스키가 있어요. 위스키? 네, 태국 전통 위스키가 생솜이랑 홍통이라고 하는 생솜? 네. 홍통? 네, 그 위스키인데 그 위스키 이제 콜라를 타서 마시거든요. 아, 잭콕처럼. 네, 잭콕처럼 그렇게 네. 먹어요. 그렇게 먹는데 네. 이제 태국 술집은 정말 처음에 갔을 때 신기했던 게 네.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클럽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술집. 근데 일어나서 춤을 춰요. 그냥 자기들끼리 테이블에서 이렇게 춤을 춰요. 막 일어나서 막 노래를 틀어놓고 막 자기들끼리 막 춤추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주변 사람 의식 안 하고 약간 자기들끼리 노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도 이제 클럽 같은 데 가도 정말 우리끼리 춤추고 놀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네. 뭔가 그런 태국 노래에 맞춰서 일어나서 다 춤을 추는 게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었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술집 가면은 그냥 다 앉아서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도 약간 느껴보면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클럽으로 해서 여기는 아예 춤추는 곳 이런 곳이 그쵸? 아니더라도 네. 음악이 나오고 좀 흥이 오르면 그냥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네. 춤을 추고 있다. 춤을 추고 다 같이 막 테이블별로 막 춤추고 그리고 태국에는 이제 뭐 라이브 펍이라고 하는 데가 엄청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태국 노래를 이제 밴드 와서 직접 연주를 해요. 네네. 그럼 이제 그런 데에서 막 이제 신청곡 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어요. 그 태국에 딱 더운 날씨인데 바람 살살 불면서 네. 술 한 잔 마시면서 노래 듣고 이거 너무 좋잖아요. 아, 네, 벌써 지금 상상을 하시고 계시네. 야, 갑자기 일어나서 테이블에서 춤추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술 마시다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뭐 싸이 노래 나왔어. 일어나서 네. 춤추면은. 아, 큰일 나죠. 이제 바로 경찰 부르죠. 인스타 올라가. 아, 인스타 부르죠. 저는 경찰 부릅니다. 저런 사람 좀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같이 추자고 할까봐. 네. 그런 문화가 되게. 기본적으로 좀 흥이 많군요. 그쵸. 웃기도 잘 웃고. 네, 맞아요. 아, 태국이 또 그런 게 있구나.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 되게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살짝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향후 목표 그리고 진짜 태국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딱 말씀해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신분상승을 하셨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또 만나뵐지 모르겠어서 아. 네, 향후 목표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제가 태국어를 처음에 배우게 된 계기가 어쨌거나 한국에 온 태국인 아이돌 때문에 배우게 된 거잖아요. 뭐 지금 요즘 한류 엄청 유행이고 하는데 그 한류가 저는 반대로 태국 문화 아니면 아세안의 문화 이런 아세안 멤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태국 아이돌을 보고 약간 관심을 가진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안의 그런 단편적인 모습 외에 그런 아세안의 좀 더 다양한 모습. 예를 들면 이런 아세안 마켓 같이 물건으로 아세안을 만나보고 그렇게 이제 물건 여기 어디 거지? 아 이런 나라 거구나 이렇게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도 아세안들과 결국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어떤 맞아요. 방식으로든.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아마 태국 문화를 전파한 제 1세대 큐레이터 뭐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